네, 다음 코너는요. 뜬다 안 뜬다. 아, 굉장히 핫해요. 저희 네. 패션쇼에서 가장 핫한 코너입니다. 근황 토크 이후에 가장 핫한 코너예요. 뜬다 안 뜬다. 예, 지난주 방송을 듣고 또 민원이 들어온 코너이기도 한데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예, 이번 주에서는 그 조금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 경우가 무관치 않은 것인데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최근 텐머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텐머스는 말 그대로 10달 동안 입을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국내 패션 시장을 호령했던 패스트 패션, SPA이죠. 이 SPA 브랜드와 상반되는 개념인 브랜드입니다. 텐머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지금 올해 봄에 런칭하는 하는 브랜드예요. 신규 브랜드인 거죠. 봄이라면 뭐 3월, 4월 정도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판매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제가 스타일을 보지 않아서 어떤 브랜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컨셉 자체가 10달 동안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하면 10달이면 이게 계절이 지금 우리 그렇죠. 사계절에서 한 3계절 정도 1월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8월하고 11월이 빠질 것 같은데요. 8월하고 11월 아니 1월. 1월 가장 더운 때하고 가장 추운 때 빼고 다 입겠다는 뜻 아닌가? 파카 빼고 그렇죠. 성동물, 성화물만 빼는 거겠죠. 반팔 빼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 유빈 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여름이랑 겨울이 더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봄이랑 가을이 없어지는 와중에 만약에 여름이랑 겨울 옷을 뺀 나머지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좀 영세하고 작은 브랜드에선 좀큰 약간 모험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예. 저희랑은 좀 시장이 다르니까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절기 아이템으로만 이 승부를 본다라는 건데. 어쩌면 그런 거고. 저도 뭐, 이게 선언적인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선언? 선언. 예. 화두를 던진 거죠, 패션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은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너무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네. SPA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일찍이 계속 말하지만 SPA는 곧 사라진다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주장을 해왔었는데 역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된다는 얘기는 싼 노동력을 찾아서 모든 것들을 지구를 다 파헤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오래가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런 텐머스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러니까 오래 입을 수 있고 한 시즌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제대로 만든 옷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선언적인 개념이 아닐까 요게 이제 그래서 그 지속 가능 경영이랑 이제 친환경이랑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이 브랜드에서 그 명장을 기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성완석 명장. 네. 텐문스. 이제 컨셉은 어느 정도 우리 멤버들이 좀 아신 것 같고, 저희 뜬다 안 뜬다에서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요 내용만으로 가지고 본인 생각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는데, 텐문스 과연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정도에 뜰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빈 씨. 그래도 소비자들이 옷을 이제 빨리빨리 이게 살면 살수록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0달 동안 옷을 입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좀이 취지와 맞다면 이 네. 브랜드가 이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옷을 10달 동안 소비자가 입게끔 만들겠다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뜬다. 듭니다.
네. 안 뜬다. 아, 우리 태근 형님은? 저는 뜬다에 한 표. 이유는요? 일단 브랜드는 무조건 떠야 하는 거고요. 저 같으면 좀 살고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하나 가지고 근데 지금 반팔을 겨울에도 입을 수 있거든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봄에 사서 겨울까지 계속. 우리 B급인지. 저는 떠야만 한다. 떠야만 한다. 떠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유는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옷을 고쳐 입으시라는 캠페인을 해요. 네. 그 캠페인이 굉장히 글로벌에서 하는 거라서 꽤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선을 하는 차를 전국에 돌면서 수선을 해줘요. 갖고 오면 옷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서는 맞는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요 컨셉으로만 보면 안 뜰 것 같지만 뜬다의 51%를 겁니다. 이유는요 사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패션 스타일과 아이템은 그 국민 정서를 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독일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차를 고쳐 쓰고 10년 된 20년 된 차를 독일에서는 막 고쳐 쓰고 10만 킬로, 20만 킬로, 30만 킬로 계속 타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국민 정서인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패스트 패션에 좀 그 적응이 돼 있는 국민 정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브랜드가 뜨지 않을 것 같지만 신세계라는 이 대형 유통망 브랜드 기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뜬다에 한 표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2대2인가요? 3대1 3대1인가요? 아, 안 뜬다가 또 한 표 있으니까 예. 저희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신세계에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